수단 39. 이 새로운 의제의 범위와 폭우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를 확실히 서약한다. 이 파트너십은 글로벌 연대 정신, 특히 최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작동할 것이다. 이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유엔 체제 및 기타 행위자들을 결집하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면서 모든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이행을 지원할 집중적인 글로벌 차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40. 목표 17 및 각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하에 이행수단 세부 목표들은 우리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이며 기타 목표 세부 목표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 총회의 결과 문서에 기술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의 지원을 받아 재활성화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의 완전한 이행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41.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대해 일체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 새로운 의제는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이행에 요구되는 수단을 다룬다. 이러한 수단에는 재원 동원뿐 아니라 역량 구축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하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국내, 국제, 공적 재원은 필수적인 서비스, 공공재, 제공 및 기타 재원의 촉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의제의 이행에 있어 영세 기업부터 협동조합,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자선단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42. 우리는 이스탄불 선언 및 행동계획 11. 군소, 도서, 개도국 행동 가속화 세부 원칙 12 및 2014년에서 2024년 내륙 개도국을 위한 비엔나 행동 계획 13 등 관련 전략 및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지하고 이 새로운 의제에 필수적인 아프리카 연합 2063 의제 및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14 계획을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달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인식한다. 43. 우리는 국제 공적 재원이 국가들, 특히 국내 재원이 한정된 최빈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국내 공적 재원 동원 노력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적 개발 원조를 포함한 국제 공적 재원의 중요한 용도는 기타 공적 민간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원 동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여국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공약한 개도국 대상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 비율 0.7%, 최빈국 대상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 원조 비율 0.15%에서 0.20% 달성을 포함하여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44. 우리는 국제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위임 사항에 따라 각국, 특히 개도국들의 정책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제경제 관련 의사결정과 규범 수립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 국가, 최빈 개도국, 내륙 개도국, 군소 도서 개도국 및 중소득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 강화할 것을 재차 약속한다. 45. 우리는 또한 입법 및 예산 채택을 통한 국회의 필수적인 역할과 우리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또한 지역 지방당국, 소지역 기관, 국제기관, 학계, 자선단체,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행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46.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 지원에 있어 재원이 충분하고 적절성, 일관성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 체제의 중요한 역할과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강화된 국가주인 의식과 국가 수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의제의 맥락에서 경제사회 2사회에서 진행 중인 유엔 개발체제의 장기적 위상 정립에 관한 대화를 지지한다.